최근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의료 취약지에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우식 보도부장이 이 최고위원을 국회에서 직접 만나 입법 취지 또 순천대 의대 유치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그 위원님께서 그 공공의료 그 대학과 병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의 그 필요성 그리고 또 어떤 인재를 키워내는 곳입니까? 민간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의사분들과 달리 농촌, 어촌, 산촌, 그다음에 군부대를 포함한 이런 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사 인력들을 정말 맞춤형으로 양성을 해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의료 분야 인력이 약 1,100에서 2,200명가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군사관학교처럼 경찰대학교처럼 공공분야에서 근무할 공공의료 인력들을 전문적으로 양성을 해서 한마디로 하면서 국가에서 예산을 대서 키운 다음에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적어도 9년에서 10년 이상씩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게 하는 이러한 제도를 제가 이번에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호주, 미국에서 이미 성공한 제도였었고 갈수록 이러한 공공의료 인력의 부족함이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고 또 그것을 양성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 법안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 그런 사안이거든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지역의 대학 병원이라든가 병원 설립에 좀 그 길이 넓어지겠죠.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반드시 순천이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세종시를 제외하고 제주도, 강원도까지 포함해서 16개 시도 가운데 사실상 의과대학과 그 부속병원이 없는 유일한 도가 전라남도고 특히 우리 순천의 경우는 주변의 여수와 광양처럼 전국 제조업의 10분의 1의 생산량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산업단지 주변에 정말 많은 우려되는 그러한 그 병이나 사고들이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커버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위성 면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것이 그 여기에서 졸업한 의사들이 결국 오지나 낙도나 농촌 지역 지방을 가서 근무를 하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순천이 최적지가 될 수 있고 순천에도 그런 부속병원과 의과대학을 별도로 갖는 것이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이제 국회 통과하기까지 여러 가지 단계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제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걸 좀 풀어나가시겠습니까? 우선 여야 간에 동의를 얻어내서 법안을 상정해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심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지만 그 과정에 한 2,500억에서 5,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 부처 내에서도 기재부에서 상당하게 이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는 또 보건복지부 산하에 별도의 대학교를 두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합니다. 저는 교육부와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48명이 이 법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아주 적극 찬성을 했었었고 특히 야당 지금의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랫동안 이런 공공인력의 부족과 또 그 양성의 필요성을 제기를 해온 만큼 여야의 협조를 같이 받아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10개월 동안 죽으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고 그리고 그 법안에 따라서 대학과 그리고 병원이 순천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네.